어떻게 되면 또 물놀이도 하고 가족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서방, 그때 뭐 손자 손녀를 봐야 이 같이 놀러 오겠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네, 같이 올 수 있도록. 장인장 모가 기도를 많이 할게.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근데 저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저게? 뭐 물 잡나 봐요. 뭐 가볼까? 한번 가볼까요? 아우, 아 메기를 잡아봐. 메기. 메기네. 이것도 아버지. 아저씨,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풀어주고 공짜로 잡아가라고. 아 공짜예요? 예. 그냥 가서 아무나 잡으면 돼요? 아무나 시작. 어 시작이야. 빠지라요. 아버지. 어 뭐야? 어 잡아 너무. 이야. 잡았어? 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끄러가지고. 어,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여기서 그물로 몰아가지고. 아, 그물로 몰아가지고.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잡았다. 잡았다. 이리 잡는다, 이거. 어디 나왔어? 어, 또 봐. 또 봐. 여기서. 이 바다 있네. 뭐 몰아가지고. 아, 우리 장인어른도 신나신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놓친다, 이거 봐. 놓친다. 자. 아, 하나만 모아야 돼? 예, 그런가 봐요. 자, 우리 갖고 먹자, 이거. 도방 들고 가자. 네. 팀워크, 아버지랑 팀워크 아주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향어! 예. 어, 향어는 제가 회를 떠드리고요. 메기는 매점에서 매운탕으로 끓여줘요. 아, 향어는 회로 먹어요? 예, 회로. 맛있죠? 저긴가? 와우, 와우. 와우. 맛있겠다, 이거. 오, 네? 바로 이렇게. 신기하니까, 바로 먹는 거니까. 아니, 아니, 아니. 너네 메기 본 적 있니? 메기 본 적 있어? 메기 볼래? 자, 아저씨가 잡았다. 한 마리. 두 마리. 자, 여기 나와. 세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에 횟뜨고 있어. 우리 아홉 마리 잡았어. 우리 아홉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아홉 마리 잡았다. 실컷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홉 잡았다. 마리 잡았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잡았네. 크네, 그러나? 와. 일곱 마리요? 네. 뭘로 잡으셨어요? 손으로요. 손으로요? 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세 마리. 풀어야 되네. 응. 우리, 해남은 거 정신 차려주고. 네. 해남은 거 정신 차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하셨죠? 아, 배고파. 실제 민물고기라서 뭐 냄새가 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어, 나왔다. 오 마이 갓. 요거를 좀 땡길게요. 아, 괜찮아? 아, 네, 얼큰하고 좋은데요. 아버지, 근데요. 어머니는 언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진주에 서면서 부산에 그 신석을 나눴어. 아따 신석. 그래야 서로 알게 됐어. 아, 그런데. 소개로? 소개로. 근데 딱 처음 소개 나오셨을 때, 딱 첫인상 딱 보셨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착하게 보였어. 나는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는 내 마누라 천사인 줄 알았어. 정말. 요즘 막 그렇거든. 요즘 막 그렇거든. 그런도 안 돼. 내가 천사라 그랬거든. 네, 그러면 어머니 쪽에서도 약간 호감이, 아버지 보시고 호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말했대. 뭐, 아니, 내가 자식이잖아. 그때 말하더라고. 내가 자식이잖아. 그때 말하더라고. 그러면. 어머니의 이상형이 그 당시에 어떠셨는지는 아셨어요? 좀 잘생기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 오겠던 것 같아. 어머니랑 세훈이랑
이상형이 비슷한데요? 그 무슨 말이야? 세훈이의 이상형은 키 크고 잘생기고. 아, 비슷하네.